전도방송. 아, 예, 예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고생 많으십니다. 아, 예, 오랜만입니다. 예, 별일 없으시죠? 예, 잘 있습니다. 그러나마나 좋은 일하고, 그 미친놈한테 그 수모를 당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안쓰러워서 전화했어. 근데 아, 그게. 예, 재미입니다, 그냥. 예. 그런데 그게 예, 예. 그렇게 그 양아치 새끼 그걸 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볼 때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예. 그걸 갖다가 까발려야지. 뭘 까발려? 저 새끼가 그거 대의원들을 사기쳐가지고 무슨 그 있던 그대로야 뭐 더도 말도 네. 사기쳐가지고 무슨 뭐 대저 지회장급 대우해주고 책상 주고 50만 원씩 준다고 그래놓고 사기치고 대의원 됐잖아요. 따르고. 그래놓고는 이제 다 자르고 이제 7, 80명만 남겨놓는다고 지금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 대의원들이라는 게 네. 너희들이 지금 그걸 갖다가 거기 가서도 안 되지만 지하 전라도 땅에 땅을 밟아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간다고 보면은 그럼을 비토를 해야 된다. 그렇지. 내려와라. 네. 라는 거를 그 대의원들이 아,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우리 박우영 씨가 네.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우리 이영이 좀 한마디 이야기해 주세요.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? 아, 지금 내가 얘기한데 그대로. 예, 예. 지가 저기 회장 될 때 사기를 쳤잖아요. 그저 네. 대의원들한테 내가 네. 대장이 되면은 네. 그 저 지회장 대우를 해주면서 책상을 옆에다 주고 돈도 준다 그랬지. 돈도 5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지가 사기쳐가지고. 저기 회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대의원이 뭐 저 고엽제 식으로 다 잘라버리고 네. 7, 80명만 남겨놓겠다 네. 이런 얘기 했네요. 아니에요 네. 지금. 네. 그것도 뭐 소급해가지고 뭐 이제 지난번에 그 전 그 뭐야 이 보훈처장이 결재를 안 하고 갔는데. 그거를 그 새로운 보훈처장한테 가서 결제 또 받아가지고 다시 저기 그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의원수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모양이에요. 그 정관 지난번에 그 총회에서 정관 개정한 거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 정관에 대의원의 임기는 그 누구야 지부장하고 그러니까 같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. 그거를 애들이 깜빡 놓쳤나 봐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부장 임기가 갔다니까 현재 대의원들은 4년 임기를 다 채워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지부장들이 그만두면은 그만두고 이제 다음 선거 때까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나머지 한 150명을 괜히 빨리 해놓고 빨리 잘라야 되는데 빨리 못 잘라 다음 선거 때까지 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또 이제 또 정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의원들 임기를 그 좀 소급해서 임기를 그 잘라내가지고 78명을 뭐 금년부터 바로 이제 그 갖고 가려고 4년 후에 가져가는 저기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꾸려고 지금 이제 저기 정관 개정하는 거 하고 또 뭐 사업을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데 사업 저기 하는 거 그거 이제 대의원들한테 동의 받아가지고 그 정관에다가 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였지. 그래가지고 그 대의원 뭐 이사회 통 뭐 대총회 통과했다. 이렇게 이제 명분을 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거 그 내가 볼 땐 두 가지인데. 그거를 그 오늘 전 7시 35분에 방송에 나갑니다 하나가. 네, 그거 들어보시고. 이 방송은 아니면 내일 아침 저 모레 아침에. 7일 아침에 일찍이 내버려야지 하려고 그러니까 대의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아 그러니까 대의원들한테 네. 너희들이 그렇게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목적이 뭐냐. 네, 다 이화정이한테 묻는 거지. 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. 그 물어라.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라. 그러면 너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우리 대의원들을 사기쳐놓고 지금 모가지 잘라놓고 그 80명만 가지고 네 멋대로 하려는 그 저희가 뭐냐? 아 저희는 다 있는데 아는데. 그, 아니 그래도 그렇게 또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알지만은 아니, 그렇게 들고 일어나려면은 네.
들고 일어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. 아니 들고 일어. 문제는 저기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게 문제지. 아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대의원이냐고 아니 그게. 대의원들 중에 제대로 똑바른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 명만 있어도 이런 그거 걸다 따지고 뭐그 이제 그 야정에 가서 뭐 맥살 잡고 뭐 흔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뭐 소처럼 말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뭐 가서 죽어라 그럼 죽는 이런 대의원들이라 명치 같은 놈들이라 그러니까 너무 뭐더 이상 이뭐 대화가 뭐 말이 안 통해 아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사기 답답해가지고 방송하는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사기친 놈 너희 놈의 새끼 사기쳐 놓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놓고 대의원들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 아니 줘야지 그렇게 따질 박우영 사람이 씨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지 근데 한 사람도 못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진행하는 사람이 어 어. 그냥 저기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뭐 항의를 하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니까 그냥 달달 말려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 하자는데 뭐 찬성합니까 뭐 반대하는 손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금방 반대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땅땅 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번개불에 콩고무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, 안 됩니다 하고 나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를 비밀투표 갖다가 우리 박우영 씨가 그 비밀투표로 책임이 합시다 크다니까 뭐 자꾸 방송을 해서 그걸 알려야 된다니까 방송 지금 대의원들한테.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방송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의원들이 정신 차려야지 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그놈들이 대의원들이 똘똘 모아서 그놈을 갖다가 형사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. 형사 고발을 필요 없고 저기 뭐 형사 고발을 할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은 그게 문제가 당장 대의원 그 총회에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통과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. 보훈처에 아이 들어가서 보훈처고 찌라리고 전기 총회에서 반대하면 끝이야. 그러면 보훈처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. 글쎄 근데 반대를 못 하잖아요, 빙신들이.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게끔 할수 있는 게그 언론이고 방송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. 아니 그래서 방송이 내가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땅땅 쳐버리는데 무슨 방송이 뭐 내가 무슨 의결권이 뭐가 있습니까? 참나 방송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? 책임, 대의원들 아니, 그래도 책임이지.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뭐, 그냥 뭐, 혈투를 해야지, 어떻게 아니 하겠어. 이 이상 더 얼마나 더 하란 말이에요? 나보고 들어가서 뭐 내보고 뭐 불질이란 말이에요? 뭐 도끼로 뭐 찍으란 말이에요? 뭐 어떡하라고? 참나 이 일을, 말만 이제 들어도 복음, 독일 놔주게끔 하나. 복음만 있을 수는 없는데, 이걸 어떤 아니, 방법을, 이거 뭐 하고 있어요? 이거 저기 뭐야? 이거 좀 쳐들어가서, 응? 그 응? 새끼는 좀 나서, 뭐, 사람들이 말이야. 그 대의원들 말고라도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야. 좀 모여가지고 그 대의원 총회하는데 문 앞에 가가지고 전우들이 한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여가지고 말이야. 이 아저씨 물러나라 하고 말이야. 소리 지르고. 아, 집회라도 하고 막 일을 좀 집회 뭐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럼 뭐 아무도 다 아이 전라도까지 모욕하니까 오라고 그래 놓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지금. 아니 사기를 치든 말든 그거 대의원들이 반대만 하면 끝이잖아요 아, 그렇지. 대의원들이 반대를 못하니까 문제지 무슨 사기를 치는 거지 대의원들 반대하면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아니, 대의원들 명단이 있나? 아 명단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명단 그런 거다 보안이라 얘들은 일체 그 노출을 안 시킨다 뭐 저기 뭐야 무슨 댓글도 못 달게 하고 회의록도 말이야 뭐 정관도 심지어는 말이지 이제 옛날에는 다 공개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잖아요 다 쉬쉬쉬하고 숨기고 말이지 엄청나게 지금 보안 유지하고 이래가지고 저것들이 완전히 무슨 뭐 이거 뭐 무슨 비밀 집단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. 대의원 명단이 있으면은 일일이 다 아, 전화를 하면 대의원 명단 되는데. 필요 없어요. 그건 지금 방송에서 다 알고 있다고, 대의원들이. 이 내용을 다 안다고 지금 다 서로 저희끼리 연락해가지고 아는데, 알면서도 반대를 못하니까 문제지. 명단이 무슨 필요 있어요? 명단은. 지금 내 방송 다 봤어요. 지금 내가 보니까. 안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래도 뭐 지금 반대를 못하니까 문제고, 얘들이 반대를 할수 있는 힘을 주려면은 우리 전우들이, 뭐, 한 100명이고, 1000명이고, 말이야, 무주구 전동 회의하는 데 가가지고 모여서,
앞에 집회를 하든지 말 방송을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뭐 불러가더라도 걸고 말이야. 뭐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. 가만있어. 그저 무주구 나한테 천동에 방송을 그 하라고 지금 행동을 전라남도잖아. 안 하고. 그 전라남도잖아, 그게. 전라남도인지 북도인지 하여튼 전라북도인가? 무주구 그 천동 가족. 전라북도 그 지회장 새끼가 어떤 놈인가? 그놈 아, 보고 그 지회장은 그 움직였다가는 이 와중에 잘라버리는데 걔들은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얘들은 힘못 써, 여적은. 그 그렇게 되나? 나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 필요하지. 아, 우리야 그 회원 그냥 그만두라면 뭐나 회비 안 나가니 좋다고 얼른 그만두고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 쳐야지. 그뭐 회원 뭐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무슨 뭐 대원인 하는 사람들은 뭐가 날아갈까봐 쩔쩔매요. 꼼짝도 못해. 그게 무슨 뭐 그것은 무슨 큰 뭐가 있는 뭘 주는 해주는지 모르겠어. 나 이해를 못하겠어. 그러니까 무슨 그게 큰 벼슬이라고 해. 그러니까 그뭐 미친 새끼들. 아이고 쪼다 병신도 이런 병신들이 없어 보니까. 그 우리 조직이 참 그냥 사기꾼들 이렇게 뽑아놓은 게 그게 지금 잘못된 아, 거야. 뽑을 때 뽑은 죄도 대의원들이 뽑았지 누가 뽑았어요? 그 대의원들 그러니까. 다 대의원들 문제 무슨 뭐 우리 전우들이 잘못한 거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? 아참그 어떤 뭐 하여튼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잖아. 내일이지 내일 2시지. 내일.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.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어저께도 방송하고 그저께도 방송 어저께도 방송 오늘도 방송하고 오늘 저녁에 또 방송 한 나가요.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방송하려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방송을 내가 벌써 너댓 번 이렇게 말이야 4, 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줘도 눈도 반짝 안 하잖아. 다른 사람들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. 나는 말만 하지 행동은 나는 못 하잖아. 행동은 전우들이 나가서 말이야 막든지 말이야 반대를 하든지 멱살 잡든지 프랑카를 현수막 걸고 말이야 고소를 하든지 말 이거 하는 거는 전우들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참, 이 일을 어쩌면 좋담. 우리 이 형도 말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 전우들 뭐 아유, 한 100명이라도 야, 모아가지고 그 가서 새끼는, 그건 씨발, 그래야 나는 그냥 나오는 거 몇, 기싸대기 몇 나가 갈겨버리는 사람이야, 아니 나는 그 가가지고 그거. 들어갈 때만 맹살 잡고 흔들든지 나올 때 맹살 잡고 흔들든지 흔들어만한 씨발 아주 새끼, 행동할 그거는. 사람들이 필요하지. 이 말을 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거. 그거는 내가, 누구보다도 그 사기꾼은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나라고 하면 질색을 하지 그놈은. 알면 뭐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뭐. 아 행동이나마나 지금 씨발 뭐 어쩌란 아니 말이야 한 지금. 11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세 명만 모여도 말 가가지고 맹살 잡으면 되지 뭘 못해. 하여튼 대의원들이 그게 양아치 새끼들이 되나 가지고 큰 대의원들은 못 문제네. 믿어. 일마들은 말이야. 그냥 뭐 지금 뭐 아니 전부까지 말만 1년에 두세 번 보는 건데 그거 뭘 미련 있다고 그걸 갖다가 아, 그런 니 새끼. 모가지 자른다 해도 헤헤 하는 놈들한테 뭐할 말이 있어. 참. 참나워. 아니 뭐저 이번에 240명 중에서 한 70명 남기고 100한 60명 자른다는데도 헤헤 하고 도장 찍는 놈들 아니면 손 들고 말이야 동의하는 놈 찬성하고 말이야 그런 놈들 아닙니까? 그건 뭘 믿어?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지. 그러니까 그랬다고 뭐이 방송했다고 나한테 전화하고 그 욕하는 놈 새끼 봐봐요 미친 놈이야. 어떤 놈 새끼인지 그 그거 미친 놈들 모르잖아. 어떤 그 놈인지도. 이름도 안 되고 말이야. 그래서 나이 새끼 이름이 전화번호는 있잖아. 전화번호 있지 내가 이름이나 대라 이 새끼하고 내가 같이 욕해버리지 나도. 아니 전화번호 있으면 아, 사도. 전화번호 있으면 뭐래? 내가 그전뭐 개인 신상 파악해서 내가 알아 할게뭐 있어? 아, 이 아종이도 내가 손못 보는데 뭐 쫄다고 새끼 내가 손 봐서 뭐 하겠어? 쫄다고 하면서 관심 없어. 그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등신 같은 대현들도 많은데 뭐 그런 놈한놈 있다고 그거 신경 쓸 필요 뭐 있어? 뭐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놈들이 뭐 이화정이 그 사기꾼 앞잡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놈이. 아이고, 뭐, 하여튼 할말 없습니다. 제가 전화 끊겠습니다. 제가 꼬매라서 그래요. 전화 못 받겠어요. 들어가. 전우 여러분, 어떻습니까? 말잘 듣는 대원들을 238명을 뽑아놓고도 그것도 불안해서 78명으로 최소화시켜가지고 통제가 가능한, 최소,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그 체제를 좀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네? 장기 직권, 또 이렇게 불법 부정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정신 차리세요.